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파워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파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파워 교체 뭐 이건데 컴퓨터가 사양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거 초과해야 되나? 아니 내가 괜히 나 뽑았네. 일단은 이게 파워 소리가 되게 심해요. 이게 쿨러 다른 문제는 아니고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좀 심해서 파워를 교체해 달라고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거 이제 파워를 교체해 드리려고 해서 왜 교체하는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파워가 잘 나와서 뭐가 문제가 있으셔서 뭐 바꾸는 거냐 여쭤봤더니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소음이 심하대요. 쿨러 소음이.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쿨러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쿨러만 저희가 중고 이거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파워 500W짜리 얼마 전에 교체해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 거, 그래서 이거 쿨러만 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해요. 쿨러만. 근데 원래 이런 소리는 저희도 좀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요거 뭐 얼마 사용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쿨러만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쿨러 소리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이놈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괜히 뺐네. 한번 볼걸. 네, 한번 쿨러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쿨러 소리. CPU 쿨러 엄청 시끄럽네요. CPU 쿨러 소리. 아 이거 화면 연결 안 했구나. 화면도 잘 나오시긴 하는데 들리시나? 밖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밖에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이거 시간이 이거 쿨러 같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다가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나?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뭐 소리가 난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소리가 난대요. 근데 좀 소리 나는 것 같아. 소리 나.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다 일일이 지금 확인해서 할 수는 없고 요거를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하셔서 비용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새 걸로 바꾸면 되죠. 파워 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뭐 요거만 떼면 돼요. 요거만 빼서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제가 청소를 싹 해줄게요. 요것도 미싱오일 한 방울. 네, 이렇게 한 방울 넣어주고 싹 털어갖고 왔고요. 먼지 털어갖고 왔고 기존에 이제 요 쿨러 요거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엇박자잖아요. 네.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막 세게 도니까 이게 엇박자로 이게 소리가 아마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요거 한번 껴보고 네네. 잠깐 한번 켜보면 답 나오니까 네. 이거 한번 해보고 일단은 쿨러는 교체하셨으니까 네네. 일단은 써보시고 네. 네, 아마 소리는 안 나실 거예요. 네. 네.
그냥 쿨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소리는 나도 있는데 네네. 따박 딱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네. 네. 원래 그렇게 나셨죠? 우웅 소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인은 조금 힘들고 집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시면 가져와서 새 걸로 교체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만 원을 빼고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귀에 하면 되겠죠? 전공비만 받는 거예요, 전공비만. 아, 원래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들어가서 영상도 올 거예요. 네. 혹시라도 이제 불편하시면 가져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